소문자 Y를 무조건 만드세요. 정확도도 좋아질 수 있지만 탄도가 많이 떠서 거리가 안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피드는 좋은데 그런 분들은 이제 다시 제거리가 가면서 올바른 탄도까지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아이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이언을 잘 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일단 소문자 Y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아마도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도 하나가 이 핸드 퍼스트를 얼만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자, 말 그대로 소문자 Y를 만들어야 된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립 끝이 배꼽을 보고 있으면 대문자 Y가 형성이 되겠죠. 그립 끝이 왼쪽 허벅지 안쪽에 있는 상태에서 그립을 잡으면 소문자 Y가 됩니다. 자, 제가 아마추어 분들 레슨하면서 이렇게 셋업이 되어 있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열에 아홉 분은 다 이렇게 셋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을 칩니다. 공이 잘 맞았어요. 클럽 스피드는 지금 7번 아이언으로 쳤는데 83 정도에 130m 밖에 안 나오네요. 자, 한 번 더 쳐볼게요. 대문자 Y를 연상해 놓고 그립 끝이 배꼽을 보고 있죠? 자,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 더 강하게 제가 쳐봤거든요. 확실히 스피드는 올라갔는데 비거리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쳐보니까 느낌이 어떠냐면요, 말 그대로 클럽 헤드를 못 올리고 손이 많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이런 백스윙이죠. 뭔가 클럽 헤드가 뒤로 딱 내려와서 받쳐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클럽 헤드를 들고 다니는 느낌으로, 그리고 공 칠 때도 뭔가 퍼올리듯이 이런 느낌으로 스윙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80 정도에 130m. 제가 이제 필드에서 7번을 잡았을 때 165에서 170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소문자, 자, 왼팔 어깨부터 클럽 헤드 끝까지 이렇게 일자로 대고요, 오른손은 옆에서 이렇게 살포시 얹혀서 공을 치니까 클럽 스피드가 훨씬 더 올라가면서 제가 늘 나가는 167m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소문자 Y를 어드레스 때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어드레스 때는 했어. 근데 칠 때 이렇게, 이렇게 스쿠핑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돼서 또 퍼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거리도 줄고요, 클럽 헤드 스피드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을 칠 때는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페이스가 지면을 계속 보듯이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소문자 Y를 만들어 놓고 소문자 Y를 지키면서 움직이면 이런 모션, 약간 헤드 페이스가 세워지는 모션이 나와야 되는데 대문자 Y로 바뀌면서 이렇게 오면 굉장히 하늘을 보면서 퍼올리면서 공의 탄도만 뜨고 공이 거리가 안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 손, 오른손으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걸어놓고, 클럽만 걸어놓고 흔들어 보면 어느 구간까지는 잘 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지나서는 이렇게 위로 퍼올리듯이 손목이, 오른손목이 하늘을 보게 돼요.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에 체중의 흐름을 살짝 왼쪽으로만 넣어 보세요. 왼쪽으로만, 왼쪽으로만 넣어도 이 핸드 퍼스트의 양이 아까는 여기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내 몸을 열어보니까 왼쪽으로 주면서 회전을 살짝 넣어보니까 여기까지 지금 힌지가 풀리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임팩트 모션에는 내 골반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언은 살짝 왼쪽 어깨도 같이 열려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가듯이 끝나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처음에는 이렇게만 움직였단 말이에요. 자, 몸이 열리지 않으니까 확실히 손목이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체중의 흐름만 살짝 넣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 꺾이는 느낌이 조금은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몸을 살짝 열어보니까, 왼쪽으로 가면서 열어보니까 오히려 로테이션이 이 손바닥, 오른손바닥이 바닥, 지면을 보면서 움직이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느낌으로
공을 쳐보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거리 그리고 탄도도 여러분들 살짝 낮아지면서 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체중의 흐름과 몸의 회전은 내가 어드레스 때 소문자 Y를 지킬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못 올라가고 계속 지면에 뭔가 붙어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치퀴닝이 발생이 되고요. 당겨쳐서 비거리가 안 나니까 또 공을 강하게 손으로 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헤드 무게도 못 느끼게 되겠죠. 그렇게 평생을 공을 쳐도. 그러면 아까 우리 이런 느낌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자, 체중의 흐름이 왼쪽으로 가면서 움직이다가 몸을 살짝 열어보니까 핸드 퍼스트가 유지가 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느낌으로 하면서 내 명치가, 잘 보세요, 내 명치가 위로, 하늘 위로 보게 최대한 업 해줘야 돼요. 왔다가 쳤는데 계속 지면에 주저앉는 게 아니고 쳤죠? 그러면 위로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러면 피니쉬도 하이 피니쉬로 바뀝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소문자 Y를 지키면서 이렇게 공을 치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클럽 페이스가 지면을 보게 하면서 막 눌러 들어가면 안 됩니다. 눌러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항상 명치가 임팩트 이후에는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을 확실하게 위로 올라가듯이 봐줘야 돼요. 내 몸이, 내 명치가 타겟을 확실하게 위로 딱 보는 느낌으로 빠져주시면 여러분들 아이언의 정확도도 좋아질 수 있지만 그 탄도가 많이 떠서 거리가 안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피드는 좋은데, 클럽 스피드는 좋은데, 그런 분들은 이제 다시 제거리가 가면서 올바른 탄도까지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